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북한판 IS 가능성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오늘 영상도 끝까지 좀 봐주십시오. 지난번에 다섯 가지 문제를 제가 언급했습니다. 북한판 IS가 발생할 가능성 다섯 가지. 첫째, 이념의 문제 정리에서 충성심 문제와 유교전쟁 문제를 구분해서 봐달라. 두 번째, 이념의 문제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그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북한판 IS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세 번째, 북한판 IS가 발생했을 때 북한군 출신들과 북한 제대군인 출신들, 이들이 과연 군수품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냐. 무기 탄약고의 허술함 제가 말씀드렸고, 그들이 무기 소지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네 번째는 북한판 IS, 그들이 오랫동안 배웠던 김일성의 항해 유격대식 전투훈련 방법은 IS 활동을 하는데 군사 전문가로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다섯 번째, 북한 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교육을 했고 중요하게 훈련을 시켰던 동계훈련의 야간훈련 방법, 이것은 IS의 주요 활동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다음 여섯 번째 문제를, 탈북민분들도 많은 분들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북한 주민들과의 내부 갈등과 복수국을 피하기 위한 은폐의 생활 가능성과 여기에 동참할 북한 보위부와 보안원들이 무기 소유 가능성입니다. 북한판 IS가 발생할 가장 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여섯 번째로 내려오긴 왔지만 이 문제를 꼭 고려해 보라는 겁니다. 북한 정부의 지시를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 그 안에서의 내부 갈등과 복수극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이 북한 보위부와 보안원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폐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북한판 IS로 전락을 할 가능성, 또 다른 무기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제가 전방송에서 북한판 IS가 무기 소지 가능성을 말씀해 드렸던 거는 북한 교도대나 북한 사회에 깔린 이런 무기 탄약고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중요한 무기 탄약고가 바로 북한 보위부와 북한 보안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고, 이거는 이들이 스스로 자기네가 소유했던 무기를 가지고 그냥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 다음 일곱 번째가 뭐냐면, 북한판 IS 형태도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합하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판 IS 유형에서도 특수부대 출신, 나름 본인들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대군인들, 또 그들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보안원들, 보위원들, 이 둘이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보안원하고 보위위원은 서로 상극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또 유형이 다 다르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그 부류는 다양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조직되는 북한판 IS 유형을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세요? 또 분류될 수 있는 IS 조직은 북한 정권 종사자들, 정부 중앙기관에 있던 사람들,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주민들하고 함께 섞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통치사와 함께 북한 주민들을 통치했으니까 일반 북한 서민들과 우단계의 사람들이 갈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문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IS에 얼마나 동조할 가능성이 클까? 다는 분명히 안 가겠죠. 특히 여인들이나 아이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정치 이념과 상관없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지역 물자나 받고 당장 생존해 먹고 사는 이런 부류의 일반 주민들이 그 사회에서 분리된 IS를 그들이 얼마나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IS 문제를 가지고 과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될 경우, 지속적으로 오래 갈 경우 IS에 동조는 안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 그 IS와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첫째 가족 형제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어쩌다 찾아왔을 때는 그들을 도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큰다는 거죠. 이러한 내부 조력자가 있게 되면 IS는 오히려 더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문제랍니다. 다음 열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S로 전락한 이들의 생존권 문제인데 과연 사살할 것인가, 설득하여서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문제가 이제 사회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결론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념 문제에 대한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알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북한 붕괴 문제를 다루면서 북한의 어떠한 내부 핵폭탄보다도 더 심각한 북한판 IS 가능성은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대책하지 않으면 북핵 문제보다도 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핵 문제와 북한판 IS 문제는 명분이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해서 북핵 문제가 다른데 피해가 없게끔 그 핵 기지가 있는 지역만을 타격을 해서 제대로 제압을 할 수 있다면, 북한판 IS 문제는 전국에 다 널려져 있어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발생될지를 예측 불가능한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의 북한 전문가분들이 탈북민들의 이런 말을 좀 얼마나 귀담아 듣는가에 따라서 저는 그 현실 방안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크게 귀담아 안 듣죠? 한국 전문가분들이 제가 만나보면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갈등을 겪었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쪽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탈북민이 이렇게 말하던데? 근데 왜 당신이 다른 얘기하냐? 이러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짓말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하겠는가? 그게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어찌 보면 전문가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근데 왜 내가 좋아하는 어느 탈북민의 얘기는 맞고 내가 처음 보는 당신의 얘기는 틀리다? 라고 분석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편향이라고 생각해요. 탈북민들 각자가 각 기관에서, 각 분야에서,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겪은 분들입니다. 어느 누구의 말이 맞고 어느 누구의 말이 틀리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러한 분야에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러한 분야에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문가들로서 무엇을 분석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가장 논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굶주림의 약탈자가 된 북한 군인이라는 방송을 하는 유튜버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영상 뒷부분에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상을 나중에 북한 주민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나 해봤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일이라는 문제, 북한 붕괴라는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말하는 게 뭡니까? 북한 정부하고 북한 주민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북한 군인,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들도 북한 정부에 속해야 되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군 현실에 대해서 제가 지난 방송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방송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지금 북한 해커들과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탈북으로 유도시키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와 북한 주민을 분명히 분리해서 보자. 북한 군인들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넣는 순간, 군복을 벗는 순간 그들은 평범한 북한 주민들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분의 영상을 보니까 굶주린 약탈자 북한 군인에 대한 방송 내용은 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미국 정치 얘기, 군사 얘기, 군사 무기에 대한 얘기, 다른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제목은 그렇게 달았어요. 어디 시청률에만 신경 쓰면서 그것을 북한 군인들을 이용합니까? 그 영상을 봤을 때 북한 군인들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의 반항 감정이 더 올리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북한 정부에 비판하고 북한 군인들의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의 문제는 다른 분야로 나가야지 그것을 어떻게 한 분야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통일이 된다면 그들을 다 죽일 건가요? 그러려고 이 방송하고 있습니까? 책임감을 갖고 전 방송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북한 정부에 의해서, 북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해서 학교 졸업하자마자 사회에 어떤 꿈도 못 펼치고 군에 적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권에 의해서 오직 그들이 들라도 총을 들고 그들이 잘못된 생애 교육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생명이잖아요. 그런 문제 어떻게 무책임하게 약탈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약탈자라는 용칭을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 번이나 또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통일 후에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단 한 번이라도 책임감 있게 생각해 보셨어요? 신중한 방송 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도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단 죄로 북한 정부의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정책에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무기를 손에 잡은 것 뿐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 나라 국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바로 통일이 아닌가요? 통일이란 문제 정말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속 여기서 마치겠습니다.